이번에는 박스라는 좀 신기한 타입을 배우게 됩니다. 박스가 러스트의 하나의 스마트 포인트고 owns data on the hea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무조건 그 heap 쪽에서 가지고 있고 박스 자체가 어떤 포인트니까 박스 자체가 항상 그 같은 크기. 그래서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let my number equals 뭐 이런 간단한 넘버가 있고 let my box equals box 이런 식으로 box new를 해서 my number 그러면은 이제는 그 my box라는 게그 이건 원래 그 primitive type이니까 stack에 있고 근데 my box가 이제 heap에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function이 있고, take a thing, thing, 아무거나 가지고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이건 copy type이 아니니까, take thing, my box를 하면, 이제 my box가 없어지고, box. 그러면은, error가 생기고. Move occurs because my box is type do do do, which does not implement the copy trait. 뭐 그것 때문에 그럼 박스가 무슨 왜 있는 건지, stack은 제일 빠르고 왜 heap를 쓰고 싶은지,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간단한 이유의 하나, some struct 만약에 어떤 struct가 있고, name, 뭐, string 있고, number, 이외에,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큰 거. 그러면, 이런 sum struct라는 게, 이게 다 그, 되게 큰 사이즈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sum struct를 만들고, let my struct equal some struct name there dot to string number 이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데이터가 이건 엄청 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string은 그렇게 크지 않고 number는 하나도 안 크고 근데 이건 너무 크니까 만약에 이게 얼마나 큰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size of val. The struct is bytes. Standard mem size of val my struct 이렇게 해서 엄청 큰 struct인지 알 수가 있어요. The struct is 이렇게 뭐1032 바이트 완전 크고 이거를 만들 때마다 이런 struct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완전 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스 이게 박스라면 box new 이렇게 해서 박스가 그냥 딱그 하나의 포인트고 갑자기 그 structure가 이제 40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런 그 size of라는 게그 stack에 있는 사이즈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 뭐 간단한 string 있고 UAC 있고 그리고 box 그리고 그 box가 얼마나 그 속에 얼마나 큰지 상관없고 그냥 box가 딱그 같은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그 40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사실 box가 딱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box는 일반적으로 그 작은 박스가 있고 큰 박스가 있고 큰 거는 큰 박스가 있어 들어갈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이런 거, 이런 RPG가 있는데 포터블 홀, 이건 개인 이렇게 그 휴대용 구멍 이거 그 게임에서 만약에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아무거나 넣을 수 있고 아주 조그만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렇게 열고서 약간 다른 그 세계에 연결된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아무거나 넣어도 그냥 딱 이렇게 접고서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그 박스, 그래서 박스가 사실은 그 포터블 홀 이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일단 박스가 그냥 매번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박스가 스마트 포인트니까 let my box equals box new 그리고 let value inside box equals 그냥 프린트 할게요. My box 이건 디버그 프린트고 그리고 My box 이렇게 그래서 레퍼런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별을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숫자를 직접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스마트 포인트니까. 아 그리고 박스가 맞아요. 사실 디버그 프린트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그 트레이트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다 되어 있으니까 디버그 프린트도 그냥 이렇게 직접 프린트 할 수가 있고 거의 그냥 약간 없는 척하는 그런 타입이요. 그리고 박스가 사실 얼마나 자주 쓰냐면 그 다음 비디오에서 볼 건데 그 여기 소스를 보면 조금 신기한 거 있어요. 그 팝팡 new 여기서 소스를 보시면 신기하게 그 new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box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직은 그 여기서만 쓰는 거고 계속 그 러스트에서 그 box new 대신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let my box equals box 9. 이거는 어쩌면 그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키워드고, 근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근데 약간 compile 여기 안에서만 쓸수 있게 그 키워드를 만들었고, 어쩌면 이거는 나중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박스가 사실 엄청 많은 데서 쓰는 거고, dynamically size types dynamically 뭐 어떤 generics가 있고 사실 Rust는 generics가 한세 가지 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스를 쓰는 거고 그거를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